자, 이것도 보니까, 이건 해석을 해보면서 잡아야 되겠죠. 이다고 와다고 있어요. 일단, 왓은 무조건 뭐다? 명사다. 왓은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 세 가지의 역할로 나온다, 왓은. 그렇지만 모두 다 명사의 역할이다. 무슨 역할? 명사 역할. When you talk to US client. 자, 당신의 고객에게 이렇게, 자, 당신이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말할 때요.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자, you mention. 자, 확실하게 말해라 이거죠. You mention. 언급해라.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 있지. 뭘? You can do. 당신은 할수 있다. But, 그렇지만, your computer cannot do. 그죠? cannot 다음에 두가 생략돼 있어요. 나는 할수 있지만, 너의 경쟁자들은 할 수가 없다. 라는 걸 해라. 이거지. 말해라. 그리고, any special feature of yours company. 당신 회사의 이런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도 말해라. 확실하게 해라. 알겠죠? 이런 것도, 이런, 당신 회사의 특징은요? Others like,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문장이지. 이게 돼요? 해주니까 잘 되지. 해주니까 잘 돼.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눈으로만 영어를 하고 있는 거야. 눈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수업 받을 때는 너무 편하다는 거지. 얘다 하겠구나. 아, 품사가 이거구나. 다 알겠구나. 내가 하지 않은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어떻게? 스피드를 못 따라가서, 뭐지 이거? 떨리는 가슴에 막 있고 찍어버린다. 단어 몇개 있고. 그래서 또 내년을 기억하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해야 되네. 이제는 우리가 내년을 기약해야 할 시간. 이렇게 하죠. 하기 싫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앞에 있는 교수처럼 연습하고 연습하세요. You talk to your client 매동식. 자, 이런 문장은 되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원 사형식. 자, you talk to 이런 식이구만. 알겠지? 자, 이제 되는 건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안 되는 문장만. 자,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안 되는 문장만 보고 우리가 찾아가고 가자. Your client에게 당신이 말했을 때,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make sure, 동사죠? sure는 부사야. that er을 확실하게 해라. 그럼 몇 명씩이냐, 이게? 3형식 문장이지, 맞아. 이말 하려고 했지? 3형식. 자, you mention. you가 주어고 mention이 동사죠? 당신이 언급하고 있다. 뭘?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목적으로 나온 거야. 알겠어요? 당신이 언급하고 있다. 자, 당신이 뭔가를 언급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지. 자, 그런데 보니까,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다죠. 뭔가를 할수 있다지. 목적 없으니까 what이 가야 되겠죠. 됐니? is은 말이 안 돼요. mention it 하면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을, 자, 말해라. 그렇지만 당신의 경쟁자들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조동사가 있다는 것은, 조동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지. 앞에 동사하고 조동사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두가 생략되어 있구나. 그래서 두를 붙여주는 거야. You cannot do. 네, 됐어? 또는, 그럼 여기는 어디에 붙을까? 여기는 이거였죠.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이 that, er을. 그리고 설명 나와서 또는 여기 목적어. 이거 목적어 1이라고 하면 이 목적어 2 정도 되겠죠. 확실하게 해라. 자, 당신 회사의 어떤 특징을. 근데 여기는 회사가 회사의 특징이 나와 있고 선행사는 피처네, 피처. 왜? 여기서 또 묶어보니까 다른 회사가 부족하다 이거지. 특별한 특징, 이런 특징들이. 됐어요? 자, 여기는 무슨 격? 목적 격. 됐죠?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은 잘볼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입으로 쭉쭉 붙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여러분들은 자,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